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도 하셨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때이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해라.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의 단한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내 영광이라. 그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에하즈 아도나이, 단 하나뿐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알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로 이스라엘은 야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막연한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막연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같이 믿는 것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의식이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 한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른 이름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와가 보내신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보내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너희가 정말 의식은 다르고 부르는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 우리는 다 같다. 아니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성벽은 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많고 그들은 안악자손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이 누가 저 안악자손을 당하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너무나 크고 많고 강대한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숫자가 많고 강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강대하고 장대하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만큼 번성하고 이스라엘 숫자는 아주 작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보기에 메뚜기 떼같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우리 심령, 죄악으로 가득해진 죄성을 가진 우리 심령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죄악된 이 세상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의 사람은 아주 강하고 무너뜨리기에 아주 어려운 성읍으로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은 오랫동안 여기 터를 잡고 그 터는 견고하고 그 성은 아주 강하게 높게 지어져 있어서 도무지 그 안악자손을 어떻게 능히 당하겠느냐 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 권세가 아주 크고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가 능히 그들을 무너뜨리기에는 우리 믿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표현하셨어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음을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번이 집니다. 번번이 알면서도 지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안에 올라오는 내 감정과 내 안에서 복받치는 내 마음에서 역사되어지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들은 그만큼 우리 앞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지금 저 강대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신이 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요. 세상이 지혜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고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만이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바로 그 작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모든 신 중에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요 신 중의 신이요 뛰어난 신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작은 민족으로 택하셔서 아주 작은 숫자를 택하셔서 그 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대적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작고 부족한 자, 나와 같이 정말 보잘것 없는 자에게 오늘날 이 작은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작은 믿음이 견고한 모든 것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보잘것 없이 오셨어요. 뛰어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왕으로 오기를 기다렸지만 뛰어난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보잘것 없는 한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참 보잘것 없는 작은 마을 그 고을에서 어찌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작은 고을 그 작은 숫자에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실 때부터 저 말구육간에 그 정말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짐승이 그곳에 있었던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구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과 그러한 염소들을 두는 방이 있어서요. 그 방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말구에 누우신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에 태어나시고 거기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 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천한 곳에까지 낮아지신 것은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에게까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들이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냐? 나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지고 죄로 가득한 그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예요. 이 말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난 자다 이 말입니다. 시작도 죄요 마침도 죄요 우리의 하는 모든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일 뿐인 곳에서 나는 생성되었고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곳에 너희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이거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이 이곳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얘기는 내 힘, 내 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적은 숫자로 저 많은 숫자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 장대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저 강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영광의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직접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육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육체로 오셨지만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 말씀에 오늘 너는 알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저 산을 들어라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내 작은 믿음은 뱀과 청가를 밟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진멸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알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안에 아무리 강한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죠. 왜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죄가 올라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게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저 아모리 족속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이 악을 진멸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 진멸할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생성되기도 전에 야곱이 그곳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후에 야곱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로마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보내지 않았어. 이스라엘을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열 가지 재앙을 다 지낸 후에 그들을 보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냈습니다. 바로 그 땅, 애굽 땅의 신 섬기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신 후에 정말 그 장자가 다 멸해지는 일을 행한 후에 흑암의 권세가 다 멸해진 후에 왜? 흑암의 권세는 마귀요? 장자의 권세는 바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자, 이 땅에 사단에게 준 권세를 물려받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은 걔 혓바닥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분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늘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은 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있고 그 내 속사람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따라서 행할 때 결국은 그 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엄습해올 때, 세상의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 이것은 죄가 내게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그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에게도 순종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나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가 찾아올 때도 그것을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시고 그들을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심판의 불로 진멸한 거예요. 그걸 진멸하시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들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보여진 열 가지 재앙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진 사건이나 동일한 약속은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하시는 권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죄의 속성에 타협을 하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또 생각으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왜 내 안에 올라오는 죄와 타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용납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다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하기 때문에 불의가 악하기 때문에 그 죄와 불의를 지배하는 그 사단을 진멸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십자가에서 진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죄에게 종이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왜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느냐? 어느 만큼 믿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 되어도 내 공의로움으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한 자가 되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진 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되어졌을 때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또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내가 취하면서 그것들과 타협하고 그것들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떨어진 자요. 그것은 네피림을 낳는 자인 겁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내가 공의를 얻었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천한 자여 멸시받는 자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거는 벌써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나아간다면 그건 이미 세상과 타협된 그러한 믿음, 변질된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초심에 그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것은 뭔가 내가 됐다라고 교만해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의가 서진 거예요. 내 죄성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죄가 나를 지배하게 올라온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의가 올라온 거.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얼마든지 세상의 거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돈을 취해서 부자가 되어져서 그걸로 주님을 섬기면 되지. 돈 벌어서 선교하고 하나님 섬기기 닫고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사람에겐 돈을 벌게 합니다. 왜?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또
구제 사업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물질을 주어서 쓰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 능력도 주십니다. 하지만 물질이 만약에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주지 않으십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고 그걸 잘 다스리도록 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 물질과 함께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걸 원하시냐?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심도 하나님의 영원권을 위해서 주신 것이요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영원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나 물질 또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또한 내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이 그 먼저 우리 앞을 나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자들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백성들을 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5절의 말씀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라. 분명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신 약속, 그것을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로 말미암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야곱으로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중에 유다지파에서 다윗왕이 나시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선줄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은 것은 바로 은혜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너는 이 은혜 안에서 의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옴으로. 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오늘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냐고. 내 안에서 이 육신의 마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리나이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낸 자이니 나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내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은혜를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알라. 반드시 참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느냐,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너는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시고 단 한순간도 천줄로 생각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내 심령의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